제가 1990년대 김영삼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해서 지방선거를 처음 실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느끼는 거는 그게 정말 좋았다. 왜냐하면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 가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거리가 멀게 보였는데, 여기 와서는 우리 이 서울시장님 바로 이렇게 앞에 놓고 또 이렇게 불만 무대 이렇게 거리감 없이 이렇게 뵐수 있었고, 또 나누는 대화가 우리 보통 할때 아주 가식 없는 굉장히 마음속에 있는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우리가 한게 굉장히 참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서울시 의회 그리고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관심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모임을 해주신 것이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그큰 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자신은 통일원에 있을 때 하나원을 만들고 하는 데 기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를 했고 있었지만은, 이거는 중앙정부가 큰 총론적인 걸 한다면은, 실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응원해야지 쉽게 정착이 되고, 그분들이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도 쉽게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정말 저는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플러스 실제 탈북민들하고 접촉하고 지원해 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요즘은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지만 거기에 혹시라도 빈틈이 있으면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삼위일체의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 탈북민을 포함해서 북한 동포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목표가 조금 더 빨리 실현되고 우리가 평화스러운 자유민주주의의 그 이념에 따른 통일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말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서울시의회 그리고 북한민주화위원회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